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드론의 다룬하고 솔타롤에 대한 비교고, 일단 미국의 베테랑 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단은 과거에 피부에 대한 AAD 처방이 없었던 나이브한 환자에서 약두 가지 사이에서의 비교를 한 연구고, 일단 환자는 총만 1,290명 정도 환자가 일렬이 되었고, 추후에 이 환자들을 여러 가지 언더라인 기지들 포함해서 1대1 PS 매칭을 해서 일단 비교를 했었던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는 이제 드론의 다룬 같은 경우에 벤트리큘러 프로 아리드믹 이벤트가 솔타롤에 비해서 낮았고, 컨덕션 디스오더 또한 낮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솔타롤에 비해서 뭐 카디오바스큘라, 호스피탈리에이션이나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PIV은 뭐 600만 이상의 미국 인구와 4,400만 이상의 세계적으로 일단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에이피브의 치료는 뭐 이스키믹 스트로크 예방, 그다음에 에이피브로 인한 핫펠리어나 입원의 예방과 그다음에 QOL의 증진에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디곡신의 사용이 감소하고 최근에 이제 모던 AAD의 사용으로 인해서 리듬 컨트롤이 이제 이런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랑 호스피탈리제이션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카테터 어블레이션 핫펠리어가 동반된 에이피브에서는 이제 치료 이제 클래스 1이고, 대신에 이제 하트펠리어가 없을 경우에는 항부정맥제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가 동반되어 있다거나 코로나리 아테리얼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소타롤이나 드로네다론이나 도피틸라이드 같은 거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이런 드로네다론과 소타롤 사이에서 이제 비교가 과거에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진행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US 베테랑 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일단 시행했었다고 됐고, 2012년 1월 1일부터 드론의 다론이나 아니면 소타롤을 처음으로 이제 처방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일단은 시행을 했었고, 그 처방받은 기점을 인덱스 데이터로 해서 과거 180일 이내 외래나 아니면 입원을 했을 때 AF가 진단된 환자들 대상으로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다음과 같은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일로된 게 180일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만약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팔로우 기간 6개월 미만이라든가, 과거 AAD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캔서나 ESRD, KT, 혹은 아니면 헤파틱 임페어먼트가 심할 경우, 그리고 하트펠리어로 인한 입원이 과거에 있었다든가, 박동기나 아니면 ICD를 넣었다든가, 이미 뭐 세컨더리 디그리 아니면 서드 디그리 에비블락이 있거나 벤트리큘러 프로 아리드미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뺐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자연업 처리 과정을 통해서 LVEF를 뭐 에코카디오그래피 레포트나 라디오 로지컬 레포트에서 일단 추출했다고 되어 있었고, 만약에 70% 미만이나 75% 이상의 이제 그런 극단적인 값들은 다 제거하고 하였고, 만약에 LVEF 값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값을 일단 이용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타르가 드론의 다론이 만약에 갭이 30일 이상이 안 되도록 그 약의 필 카운트랑 그다음에 처방에 이제 처방 내용을 확인해서 일단은 계산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만약에 이제 30일 이상의 갭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처방 자체가 이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이제 센서링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은 일단 그리디 니어리스트 네이버링 매칭을 통해서 1대1로 했었고, 매칭 칼리퍼는 0.03으로 했고, 이후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스탠다자이즈 디퍼런스가 0.1 미만으로 양군 사이에 일단은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아웃컴은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 두 가지로 일단 나눴었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호스피탈리제이션이나 벤트리큘러 프로 어리드미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고,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는 올코즈 모탈리티나 컨덕션 디스오더, 심토마틱 브라디카디아, 그다음에 브라디카디아로 인해서 페이스메이커 인서션까지 간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후향 영역구다 보니까 컴파운더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컴파운더의 그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퀄시피케이션 아날리시스를 했었고, 이때 이제 사용한 게 히프랙처나 캔서나 인펙션 등으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아웃컴들을 가지고 이제 퀄시피케이션 아날리시스를 시행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 절단 내지는 이벤트가 다음과 같이, 만약 아웃컴이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처음에 이제 솔타로 썼으면 이게 약물이 중단되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의 약제가 사용됐다던가, 팔로우업이 끝났다던가 하는 것을 보통 센서링으로 일단 잡았다고 되어 있었고,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이게 소타롤과 드로네달론 이렇게 비교를 했는 편데, PS 매칭 전이고 PS 매칭 후고 이제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보시면은 0.157에서 0.075, 그래 0.1미만으로 전부 다 양군 사이에서 이렇게 그 평균 차이를 거의 없이 양군 사이에서 매칭을 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nmeasured compounding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서 E-value를 확인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sensitivity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각 약제별로 adherence 아니면 persistence를 그게 이제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ITT 아날리시스를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클래스 3의 항부정맥제 같은 경우에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중에 포텐셜한 어드버스 이펙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벤트리큘라 프로어드미아의 큐티 프롤롱게이션을 포함해서 또한 이제 아웃컴을 따로 이제 분석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베리어트에 대해서 기지션할 때 만약에 특정 픽스 타임에 있는 것들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져올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의 코모비티가 아무래도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모든 가능한 모든 그런 코베리에이트를 가져와서 일단은 그렇게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플러트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일단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좀더 먼저 할수 있기 때문에 AAD보다는 어블레이션 먼저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코어트에서 플러트는 익스클루전 해서 이렇게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소타롤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만약에 카디아 리서시테이션이 아니면은 ECD 모니터링이 가능한 퍼실리티에서 시작하는 것을 레코멘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통 시작하기 전에 입원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타임 제로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일단 소타롤을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서 일주일 내에 만약에 AF로 인한 호스피탈리제이션 했던 환자들은 일단 제거하고 다시 이제 분석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LVEF에 따라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PS 매칭 다시 시행해서 복수 분석 다시 돌려봤다라고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1,296명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시행했었고, PS 매칭하고 난 뒤에는 6,112명이 남아가지고 여기 양군 사이에 한까지는 보여드렸던 거고, 하이퍼텐션과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 하트 페일리어, DM 등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분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덱스 데이트 때 53.9%에서, 그리고 53.3%에서 이제 항응고 치료를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양군 사이에서는 아까 전에 표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0.1 미만으로 이제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1 미만으로 잘 이분하게 이제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180 이내에 이제 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한 사람이 1771명, 1401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의 이제 값들은 55, 58 정도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일단 보시면은 카디오바스큘러 호스피탈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양군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없었다. p밸류가 0.729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로네다론에서 이제 0.53으로 p밸류 0.0002로 확연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 2년 내에 발생한 올코즈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양군 사이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컨덕션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를 임플란테이션 해야 될 정도의 브라디카디아나 심토마틱 브라디카디아 같은 경우에 0.56, 0.56으로 둘다 마찬가지로 드로네다론에서 좀더덜 생기더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펄스피케이션 아날리시스를 통해서는 이게 뭐 나머지 다른 컴파운드 이펙트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했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해당하는 이제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낮았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카디오바스큘러 호스피탈리제이션과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LVEF를 이제 이런 식으로 0.216이었던 것을 매칭을 해서 0.049, 이것도 마찬가지로 0.1 미만으로 맞춰서 이제 매칭을 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이제 양분 사이 매칭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카디오바스큘러 호스피탈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없었으나,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드로네다론에서 일단 낮았다라고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제 레이스나 어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과 리듬 컨트롤 스트레티지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어펌의 서브 아날리시스 등에 이제 이런 연구가 다시 나와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아테나나 이스타 에프넷 같은 경우 이제 리듬 컨트롤을 좀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듬 컨트롤 같은 경우에 카디오바스큘러 호스피탈리제이션과 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발생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F 환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이제 그런 보통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클래스 1C 같은 걸 먼저 사용해볼 수 있겠으나, 그 실제 이제 코로나 아테리 디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제 원시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미오 다루는 쓰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헤파틱 펄모나리 톡시시티 등의 이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로네다론이나 소타로 같은 것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분석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제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나 컨덕션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드로네다론이 소타르를 비해서 좀더 낫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드로네다론이 클래스 4 AD 프로퍼티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벤트리큘러 프로 어린이마의 그런 이제 아리스모제네시티가 상대적으로 소타로를 비해서 더 낮은 것 같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이 소타로를 쓸때 큐티 프롤롱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써서 조금 더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타롤에서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 소타롤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벤트리큘라 프로어리드미아의 리스크는 오히려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드로네다론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 PS 매칭을 해서 어떻게 했고, 퍼시피케이션 아날리시스 통해서 이런 뭐 그런 이제 컴파운드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벨류 값이 높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이제 드론의 다론이 그렇게 프라이머리 아웃컴 중에서 카디오바스큘라 호스피탈리제이션이나 뭐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못하진 않으며, 그런 이제 컨덕션 디소더, 그리고 벤트리큘러 프로 어리듬이에서 소타로를 위해서 낫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연구에는 리미테이션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시피케이션 아날리시스라든가 이별률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다든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컴파운딩 효과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남자로 구성된 베테랑 스쿼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뭐 톨사 대판 같은 이제 여자들한테서 좀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시드 코드를 써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페록시즘말과 논페록시즘말 F 사이에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제 카디오바스큘 호스피탈리제이션은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 결국에는 AF에서 뭐 리커나 이런 AF의 프로그레션을 나타내는 그런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PS 매칭을 했지만은 아픽사반이나 와파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가 0.1, 0.123으로 여전히 약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벤트리큘라 프로 아리드미아도 ICD 코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밸리데이션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는 이제 정리하자면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 프로펜시티 매치드 스터디고, 드론의 다론이 소타로를 위해서 벤트리큘러 프로 아리드미아나 컨덕션 디스오더를 덜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그뭐 이벨류라는 파시피케이션 아날리시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컴파운더를 보정했다 뭐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뭐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볼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난 건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거 하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맡게 된 강사 1년차 이주연입니다. 네, 제가 금일 발표할 저널은 2023년 8월 달 자크 실린 논문으로 유전으로 매개된 심장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일렉트로닉 게이밍을 하던 중 발생한 페이탈 카디아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심장 관련 이벤트들은 매우 드물고, 외국에서는 1살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한 1년에 2,000명에서 5,000명가량 급사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유전적인 심질환을 가진 예를 들어 롱 QT 신드롬, 혹은 카테콜라민 폴리모르피티와 같은 이런 질환들에서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전적으로 매개되는 심장 질환에서 발생하는 돌연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아드레날틱 자극에 의해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이전에는 운동선수들 및 이런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경쟁적인 치열한 스포츠는 지양하는 것으로 권고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선 여러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과 맞춤형 진료로 이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 게이밍 전자 게임을 할때 조성되는 환자의 아드레날린적 자극되는 이런 환경이 이런 치명적인 부정맥에 이제 노출돼 있는 서셉터블한 환자들에서 프리시피턴트로 작용한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으나 이런 컬덱 이벤트에 대한 프리밸런스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근본 연구에서는 유전적으로 미디에이트 되는 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게임 중 발생하는 칼디악 이벤트에 대한 프리밸런스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위 연구는 메이요 클리닉에서 지네틱 하트 리듬 클리닉과 서든 데스 지노믹 레버토리에서 2000년도 7월 달부터 2022년도 11월까지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심장 관련한 이벤트 발생과 전자 게임 기록 간에 있는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리뷰를 하였고 그 전에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였는데 먼저는 칼디악 이벤트는 근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칼비 그 진단이 환자에게 그 이런 하트디스가 진단되기 전에 발생한 이벤트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다음 브레이크스루 칼디악 이벤트 같은 경우는 유전적 심질환을 진단된 후에 후행적으로 그 뒤에 발생한 이벤트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총 4,798명이었고 이들 중 1,400명 정도는 처음에는 지네틱 미디에이티드 하트디스가 의심되었지만 검사상에서는 노말로 확인되었고 이후에 이제 남은 3,37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27세 정도 되었고요. 피메일 도미넌트 한 양상구였고 제일 많은 진단은 롱 큐티 신드롬과 카타콜라민 폴리모르픽 PT 그리고 HCMP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3,000명 가량 중에서 이벤트 이런 이게이밍과 관련된 이벤트 있는 환자들은 총 6명 정도 했고 전체의 0.2%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13세 정도였으며 6명 중 5명은 남자였습니다. 3명은 카타콜라민 폴리모르픽 PT, 2명은 롱 큐티, 그리고 한 명은 롱 큐티 신드롬, 한 명은 PBC로 인해 트리거된 VFib, 마지막은 카타콜라민 센시티브 RVOT VT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게임을 하던 중에 발생한 카디악 이벤트가 이들의 진단의 센티넬 이벤트였고 5명은 게임 외 다른 세팅에서도 진단 전 카디악 이벤트 발생하였습니다. 케이스 6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9세 여자분이었고 11살에 아케이드 게임하던 중에 처음으로 싱겁 이벤트가 있은 뒤에 일주일 남동생과 물풍선을 장난치던 중에 한번더 싱겁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고 이후에는 카타콜라민 폴리모르픽 VT 관련한 진인으로 진단돼서 베타블로커랑 ICD-4 다 넘어갈까요? 각각 폴리모르피 D 3명과 롱큐티 신드롬 1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P 트리거된 VFib, 카타콜라민 센시티브 RVOT PT였고 각각 사실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자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연령대를 분석하였을 때는 3,370명 중에 1,079명, 한32% 정도만이 진단 전에 심ptomatic한 이벤트를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 한 49%, 530명 정도는 부정맥과 관련된 실신이었고 이 이벤트들이 말씀드린 진단 전 센티넬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또한 430명 중에 환자들은 팔로업 중에 적어도 한번 가량의 이런 칼디악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벤트들의 대개적인 상황은 VT나 BFib과 관련됐고 ICD-SHOCK으로 터미네이트 되었으며 이외에는 아리스믹 싱크홉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20년간의 이게이밍이 대중화되었고 2010년을 기준으로 재분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심토마틱한 카디악 이벤트를 경험한 1,079명의 환자들이 진단 전에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였을 때 이런 카디악 이벤트 진단 전에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들은 전체의 한 46명 정도, 46% 정도 되었고 이외에 브레이크스루 칼디악 이벤트가 있던 환자는 2010년 이후에는 그중 한 62%가 2010년 이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환자들의 연령대를 대충 추려 보았을 땐 0세에서 6세 정도가 전체 14%, 7세에서 20세 사이가 한 33%, 그리고 21세 이상이 53% 정도였고, 게임과 관련된 부정맥 이벤트를 본 6명의 환자들은 모두 다 7세에서 20세 연령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저 카디악 채널로패시 혹은 카디오마이오패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치명적인 카디악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들은 환자들에게 진단 전 혹은 이제 치료가 진행되기 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브레이크스루 카디악 이벤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좀 낮은 상태인데, 20년간에 점점 그 게임에 대한 20년 동안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대중화되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나이를 분문하고 이런 이 게임에 대한 환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게임을 할때 환자들이 기존 격렬한 운동할 때와 조금 유사한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과 게임을 하는 것이 혹시 페리털 아리스미아에 취약한 환자들에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러레이 에덜이라는 케이스 시리즈에서는 총 22개 케이스 게임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모아서 퍼블리시는 했지만 이게 약간 아네토트랑 케이스들을 모았고 전체적인 이런 러시 포트의 타임프레임이나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마치 게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근본 연구에서는 인롤되어 있는 환자들이 모두 아리드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환자분들에서는 사실 비록 이 환자분에서 게임이 트리거 될수 있는 환자가 이 중에서도 사실 6명밖에 안 되고 환자 수가 이 중에서도 매우 드물다는 점을 보아서 제너럴 파퓰레이션으로 조금 더 제너라이제이션을 한다면 더욱더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록 전자게임이 어떻게 카디악 이벤트를 이렇게 트리거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은 충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드레날직 스티뮬레이션이 될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외에도 게임을 진행했을 때 포텐셜하게 동반될 수 있는 수면 부족, 탈수, 전해질 장애 혹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드링크 자체도 전체적인 이벤트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게임의 특정 장르가 위와 같은 이벤트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고 카드 게임보다는 조금 더 레이싱 격투와 같은 자극적인 장르에서 조금 더 위험한 부정맥을 트리거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근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샘플 사이즈에서 데이터 분석이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전 전자게임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보다는 게임을 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컴파운딩 리스크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프리밸런스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근본 연구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이 게임 자체가 서든 카디악 데스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인식은 추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질문 있나요? 상당에서? 없나요? 여긴 안 들려가지고. 없습니다, 교수님. 표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그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이게 잭이에요? 잭 잎이에요? 잭. 잭입니다, 잭입니다. 오, 잭이 뭐지? 롱큐티 50%.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시죠. 네.